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자신이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정진석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 5선 의원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대통령이 심사가 뒤틀려서 개원식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식은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고요? 동아일보 대기자조차도 이것은 자신이 간신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국적이 일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헌법기관 중에 가장 먼저 국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다 국회 다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과 깊은 바닷속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바닷속은 파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정어리엄만 있습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깊은 공감의 바닷속으로 들어와 들어와 함께하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희두 이사님은 오늘 네. 처음 뵙네요. 방송으로만 이렇게 보고 직접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 네. 이렇게 젊은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아이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33살이랑 친구 34인가 91년생 친구라서 오 91년? 네네네 와 근데 그렇게 벌써 유명해졌어요? 아니 아닙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나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이제 아직도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영향력도 크시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막강 패널 세 분 모시고 원래 준비했던 것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 뭐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 찾아가서 현장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뭐 여러 번 가봤다고 그러던데 그거 전에 놀라운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부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난번 총선 때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옮겨서 여기 나가세요 그랬다고 얘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뭐 떨어져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한테 텔레그램 이런 거 다 보여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증거를 보여.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선거 개입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하고 이래가지고 법적 처벌 받았어요. 그 사안으로 본다면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인과 직접적인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디에 보낼까 이걸 개입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는 뭐 심각한 사안이고요. 아니
대통령 가족이 뭐 김건희 여사 뭐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이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손 안 뻗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온갖 일에 개입이 된 것처럼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해프닝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수사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평론가님,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딱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지역구로 옮겨라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국정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한 말단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꾸렸다고 하는 얘기는 다 그거 공공연한 사실이고 본인 스스로가 녹취록을 통해서 다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대선 준비를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들 김건희 여사가 초청을 해서 취임식 날 참석까지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유튜브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렇게 다 청와대 쪽으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뭐 다 알려진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전화를 직접 뭐 옆에서 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해서 대선 캠프를 꾸렸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집권 여당의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지역구 여기서 일로 옮겨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옮기면 도와주겠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뭐 네 말 듣고 이렇게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뭐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줘야지 안 줘 뭐 이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황인도 이사님은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터지기 시작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면책특권 있는 데서 밝힐 수 있겠다. 예. 이 얘기가 사실 우리 뭐 민주당 뭐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우려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당 쪽 사람들도 굉장히 쫄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힘 당직자도 이게 뭐 사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그동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네. 그거 공개한 사람 기사에는 A 의원이라고 나왔던데 네. 여당 의원입니까? 야당 의원입니까? 저도 아직 이게 기사 단독 기사 보고 저도 지금 따라가는 중이라 예. 아직 뭐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사실 뭐 여당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갑자기 이걸 뭐 이 갑자기 보여주고 그런다면 여당이 어떻게 될지는 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당 쪽 얘기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한동훈하고 윤석열로 대표돼서 막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윤석열 그 정부 눈치를 보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는 그 윤석열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듯이 임기 5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그 겁 없이 저렇게 막 설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결국 정치인들은 자기의 다음 뭐 재선 3선을 노리는 상황이라 결국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게 계속 더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희도 이사님은 정치권 인사들 좀 많이 만나시죠? 제가 지난 19년도에 민주당에 합류하고 예. 한동안 소통을 좀 하다 요즘은 좀 끊고 있었고 지금 또 상황이 심각해져서 다시 좀 이것저것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국정 개입이라든지 이런저런 제보나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뭐 저도 한동안 소통을 좀 끊고 있었다 보니까 뭐 저한테까지 전해질 내용이면 사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아예 그 재직권 전략 막 플랜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그 소통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진박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론사를 돌렸다. 일종 국고 횡령을 통해 가지고 여론사 돌려서 진박 공천을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궁금해요. 대통령은 못 하게 돼 있는데 김건희는 또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공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관성도 저는 참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질문하신 질문의 답변을 먼저 하자면 이 해당 텔레그램을 김재원 의원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A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걸 야당 의원한테 보여주면서 하라는 건 폭로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보여줬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 선에서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총선 과정에서 총선 기획단이든 여당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건 그냥 추측의 영역인데요. 공천관리위원이나 아니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와 연계된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천에 왜냐하면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 하는 건 그쪽이 공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경선에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본인이 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처벌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죠. 참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 공개한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라면 뭐 얘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드러나면 이제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경남 지역 선거를 도왔다고 하는 MC라고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사항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 얘기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뭔가에 자기가 도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일 수 있다.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천 개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여당 중진 의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건네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라. 이게 아무리 선의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거거든요. 공천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지만 김건희가 설치고 다닌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 좀 무궁무진일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 대통령 윤석열이 밤에 응급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눈 부라리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 소리 쳤는데 그 전에 본인이 가봤을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봤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지난 4월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럼 비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만약 갔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걸 감추고 얘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의료기관 대통령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문제점 확인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홍보하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이걸 홍보를 안 하고 그냥 뭐 쉬쉬 다닌다고 그렇게 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가봤는데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있으시면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질문하는 기자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 가보시라고. 아니 현장에서는 지금 뺑뺑이 돌면서 응급실 못 찾아가지고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좀 내사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눈을 부라리들 아닙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분은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응급실에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지금 그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궁인 의사 그분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라고 하면 30%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이. 그런데 응급실 불 켜져 있으니까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뭐 그 병원들 중에 5개, 6개인가요? 지금 그 진료를 중단하는, 물론 매일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안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감을 전혀 없이 그냥 가보면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본인 생각할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 무슨 대책을 내놓겠어요. 정말 답답하고요. 국민들 앞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대통령. 참 이런 진짜 속 터지고요.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참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제 가서도 뭐 의료진 격려만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왜 간 겁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가지고 응급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점검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보니까 또 기자들 또 안 데리고 갔더라고요. 비공개로 네. 전속팀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참모들만 데리고 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언론에 공개도 못할 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방문하는 거,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공개도 못할 걸 왜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도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붕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진짜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하는 말은 수가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의료진 고생하니까 돈 많이 더 주겠다는 얘기 한 겁니다. 무슨 자기 돈입니까? 그럼 지금 이런 상황 만들어 놓은 건 그럼 누굽니까? 아, 전공의들이 파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다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5개월 동안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건보재정에서 끌어다 쓴 돈이 지금 4,6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제대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그만큼의 재정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필요하면은 그냥 건보재정에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건보재정은 돈 많습니까? 뭐 국민연금은 지금 재정이 고갈나기 때문에 사람들 세대 갈라치기 하면서 전부 다 돈 더 많이 걷겠다. 40, 50대들 돈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건보재정은 뭐 튼튼해가지고 막 갖다 써도 되는 돈입니까? 몇 년 뒤면 이것도 적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쌈짓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심 쓰듯이 돈을 내줄게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포도봉봉님께서요. 이재명 대표 갔다고 하니까 간 거지요. 대한민국 영토 독도님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죠. 나 가니 정리 잘해라 협박질 그러셨는데 아니 황 의사님 만약에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려고 하면 네. 지금 이대목동병원 뭐 야간 진료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데 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야간 진료를 못하냐 그걸 들여다본다든지 뭐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한 얘기도 전 너무 열받았는데 예.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돕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타깝다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할 말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당장 만약에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뭐 그 차관 같은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 전화할 수 있으면 그 경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약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경질하고 한덕수 총리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뻔히 이거 그 전공이 탓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경질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그 대안을 갖고 와야지 가가지고 뭐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냥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게 뭐 누가 그 현장 안 갔다고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안 가더라도 이건 충분히 사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그 말장난하고 심지어 본인의 말과 행동도 안 맞아요. 안타깝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본인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지금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황해사 보시기에 윤석열은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중증을 넘어선 3차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정말 모든 게 지금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왜 응급실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응급 의료 붕괴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랬어요.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야당이 만들어놨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응급실 뺑뺑이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필수 의료 있는 부분에서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보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놔서 지금 응급실만 돌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도 배후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응급실만 불 켜져 있고 의사만 있으면 응급실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이걸 마치 야당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얘기했던 사고방식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전재현 님이요. 방화범이 불내고 불구경 간다고 불이 꺼집니까? 의료대란 자초하고 심야 병원 방문한다고 의료대란이 사라집니까?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섞고 대죄해야지요. 버거킹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캐나다로 200명 취업 채용 스카웃 나갔는데 뭔 개소리야. 전공의들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사실입니까 이게? 전공의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요. 해외에서 캐나다의 의사가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채용을 위한 박람회를 열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전공의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다 그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관심이 있고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연 그 의사 채용 박람회 왜냐면 캐나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공이나 의사분들이 많이 갔다라는 기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어도 그런 취업 채용 박람회에 전공의들이 많이 그렇죠. 갔을까? 그건 아니죠. 예. 왜냐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분들인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취업 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건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캐나다에도 그러면 한번 눈을 돌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수련병원에 수련했던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환자 보고 의료 역할, 의료사,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일할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희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캐나다 정부나 이런 캐나다 뭐 의사 관련된 협회에서 연 박람회에 참석하는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어젯밤에 제가 그 MBC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참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 이번에 복싱 동메달 땄던 이미지 선수가 나왔어요. 참 재미있게 얘기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울었냐. 이번에 이제 54kg급에서 이제 싸워서 동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에는 싸울 수 있는 체급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나갈 때는 54kg급으로 뛰는데 국내에서는 54kg급이 없고 60kg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야 되니까 6kg를 증량을 해요. 증량은 좋아. 그다음에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또 6kg을 빼야 돼요. 감량을 해야죠. 감량을. 6kg 쪘다가 뺐다가 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얘라도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냐면 제가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복싱협회나 뭐 이런 체육회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체급을 없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체급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메달을 따는 순간 울면서 정말 이것만은 체급을 만들어주고 늘려주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메달을 따야 됐다는 거예요. 임세은 선수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임세은이 아니고 누구지?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세영 분노가 내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을 하는 자들이 도대체 뭐 그냥 메달을 딴 이유가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겨야 돼. 이겨서 승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내 말이 먹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눈물이 주는 의미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동메달 따서 저에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의사들도 지금 캐나다가 좋아서 가고 싶겠어요? 이 모양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대표님이 현장 가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 의대 그 정원 증원의 그 기관과 규모를 좀 분산하고 필수 그 공공 그다음에 지역 의료에 어떻게 인력을 제대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할 거였으면 뭐 응급실 가서 저는 사진 받고 난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니까 다른 사안 일단 차치하고라도 요거는 그럼 한번 내가 뭐 재검토하겠다 요런 방안 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 요 말씀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여야가 설령 되게 어렵지만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또 정부에서 받아줄지는 이건 되게 비관적이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관문이 왜 이렇게 높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장벽이 좀 높다 수준이 아니라 방어막을 쳐놓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법원에 깨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걸 조금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기대도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선 치르고 있는데 미셸 오바마가 가끔 가다가 참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는 트럼프를 향해서 저들이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급지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미셸 오바마 돋보였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말 하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Do something. 뭐라도 하자.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은 정부가 못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으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군요. 그 얘기 듣고 한번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하고 뭐 의사들하고의 관계는 그냥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뭐 증오나 적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같이 머리 맞다고 얘기해보자.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냥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움직여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부 여당을 끌어들이면 뭔가 탈출구나 아니면 출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몇 개월 의료공백이 생기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주말에 성수동을 잠깐 다녀왔어요. 예. 한 번도 수제화거리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갔는데 명장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명장을? 예, 연세가 7순위도 훨씬 넘으시네요, 예. 두 분이. 한 40년 동안 구두를 만드신 분인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셨대요, 남편분이. 그분이 이제 명장인데요. 근데 병원 뺑뺑이를 돈 거예요. 막 붕괴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여당에서는 거의 뭐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인식은 이게 무너지거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격다짐으로라도 이겨가지고 의사들 자기가 어디 갈 데 없으니 결국은 되돌아올 거다. 뭐 외국 간다고 하지만 뭐 가겠냐. 그럼 그 의사들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기들도 굶으면 안 되니까 버티기면 우린 이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만 코로나19 때 우리 뭐하러 사회적 거리두기 했습니까? 그 큰 피해 보면서. 어찌 보면 지병 있고 노인분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4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 소중한 생명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슬슬 조금 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꼭 2천 명 고집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 1,500명은 이미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번 입시에 입시는 지금 수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뭐 바꾼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만약 내년도 입시부터 2026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시부터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숫자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숫가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의사분들이 그걸 전면에 얘기하지는 않지만 숫가도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밀어붙이면서 말 안 들어?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처벌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뒤에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의 이 해결을 위해서는요. 당장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들이나 이런 분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물러선다고 하는 것도요. 지금 있는 1,500명이든 전혀 손댈 수 없고 내년 2026년 학년도 하는 거 조금 숫자를 조정해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받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저는 이게 이 정도 된 상태라고 하면 올해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제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는 우린 절대로 그 어떤 뭐랄까요 기준 이걸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또 의사들까지 와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젊은 우리 황 회사님은 만약에 지금 이거를 문제를 딱 주면서 해법을 좀 찾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워낙 복잡하지만 지금 딱 두 명만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면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명이면 연놈입니까? 놈놈입니까? 전자일 것 같고 그 사실은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해법 자체가 웃긴 게 오늘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전국 17개 그 광역시도 권역응급센터에 대통령실 그 비서관들 한 명씩 배치한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사실상 감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현장에 실제로 군의관이나 공보위들이 가도 오히려 막 그 또 적응하는데 기간도 필요하고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된다. 현장이 지금 어수선한데 그런 얘기가 나온 마당에 비서관이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법이랍시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게 대통령실이 문제인 거고 이 인식 자체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처음에 제대로 된 얘기하는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가지고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거길 보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해법이 된다?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한 생각하는데 쉬운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의대 정원 조정합시다. 예. 좀 유연하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린 원래 열려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태가 어디서부터 제대로 꼬여버렸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 없는 석유도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 2천 명 고집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다 꼬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태를 둔 상태에서 그걸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법을 바꾸든 국회가 나서가지고 대통령 빠져. 우리가 그냥 법으로 해결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프면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어제 변함없이 님께서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님께서 우리 정어리언들에게 명령을 좀 내려라. 아프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엄중히.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휴, 이게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습니다. 정필성님. 추석 연휴 동안 배가 고파서 복통이 심해지면 응급실 갈 일 생길까 봐 언양불고기 사재기 해놨습니다. 예, 정말 씁쓸합니다. 아프면은 안 되죠. 근데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런데 최고의 방법이 아프지 않기. 이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 아까 우리 황희도 이사님께서 참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국정을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국정을. 다른 거 몰라도 국정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이 국회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국회 개원식을 안 가버려요. 그건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죠. 그런데 그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말라고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안 갈래. 그래도 지금 비서실장이 어디 뭐 군대에서 굴러먹다 온 자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국회의 중요성 잘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해야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재명 보기 싫고 한동훈 싫어졌어도 그 사람들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국회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막아야 될 자가 자기가 건의했다고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간신이죠. 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국회 가면은 우리 대통령 속상하잖아. 피켓이 보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저녁에 술 더 마시잖아. 그래서 말린 겁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최지범 교수님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비서실장이 국회 개원식 가지 말라고 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참 입법부를 무시해도 유부수지 저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자기가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오선 의원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녹을 먹고 국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활동했던 곳 그곳을 무시하는 대통령 행동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입장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르겠어.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걸 그냥 뒤집어 썼는지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말 자체가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상권 물림을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 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대체 국회에서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권력만 바라보고서 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정말 민의의 전당이고 그동안 자기가 국회 오선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국회에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코로나 때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는데 막 검은 마스크 쓰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막 농담하고 잡담하고 이런 적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안 갔습니까?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 듣기 싫습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칭찬하는 얘기만? 시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힘내세요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냐고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대체?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응급실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하죠. 만약에 민심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비서들이 저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저런 얘기만 하면 대통령 현실 감각이 있겠냐고요. 이런 대통령을 망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을 망치는 걸 떠나서 넘어서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러고 자기 부인 생일잔치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국민들은요 저런 모습 보면 가슴에 진짜 대못을 하나 팍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비서실장 당장 경질해야 됩니다.
황희두 이사님 보시기에는 윤석열이 왜 개원식 안 간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기 그 눈 앞에서 욕하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은데. 그거 싫어서.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저는 특히 저 얘기를 정진석이란 사람이 한 게 전 너무 열받았어요. 뭐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로 있어서 더 이거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무슨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읽기도 되게 민망한 수준의 얘기를 해서 오죽하면 1심에서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힘 반응이 뭐였냐면 그 판사 신상을 텁니다. 노사모 판사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2심에서 이게 또 벌금형으로 됐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이게 만약에 뒤집어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법부 부정한다 그랬을 거고요. 입법부 부정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삼권분립 얘기하면서 이거 행정부만으로 지들이 다 해먹으려 한다. 독재로 간다. 뭐 중국, 북한 얘기 막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지 아니 그러니까 안 듣는지도 전 납득이 안 가고 사실 결국에는 저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딱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측근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심지어 한다는 소리가 뭐 백병전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이 그 정책 홍보하는 전사가 되자. 그러니까 뭐 총칼 갖고 그냥 맞서서 싸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까 그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나왔는데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지적했다 봅니다. 안전위기, 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헌정질서위기, 결국 김영석, 뭐 김문수 이런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한 거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적어도 본인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날이 풀리면서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 결론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윤석열은요 이제는 뭐 그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믿지 않습니다만 2년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의회주의자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마 그랬겠냐 싶습니까? 들어보시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이 저렇게 바뀝니까? 물론 써준 거 읽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의회죠. 중심이거든요. 그럼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가 희한해가지고 좀 그래요.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물러 꺼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모 중에서 아무도 건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 온 이유는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료공복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 20% 남짓한 나의 지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지지자들만 붙들고 가면 나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이 중병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통치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 국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지지자가 아닌 거고 이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제가 늘 그렇지만 평상시도 신문을 보지만 신문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한숨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봐보세요. 우리 집값이 막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정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저 언론이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인데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거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근데 그 수준까지 강남 집값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출 조이겠다고 한 것도 그것도 타이밍 늦었죠. 근데 뒤늦게 검사 출신인 이복현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더 교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출 조이라고 금리 올리라고 막 압력 넣더니 아 누가 금리 올리라는 식으로 얘기했냐는 식으로 실수요자 대출을 풀어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이 되게 혼란이 발생했죠. GDP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의 실질소득은 3년째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6%예요.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체코 원전도 자기네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 재산권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난관에 부딪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부가 만드는 방법은 웨스팅하우스 장비 사주는 걸로 어떻게 퉁치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지난번에 UAE 원전 팔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뭐 일종의 이제 속되게 말하면 갯지를 놓은 거예요. 그때도 20억 달러어치 장비를 사줬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2조 6천억 원 정도 어치를 사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 우리 기술로 가가지고 체코에 원전 팔아먹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의료 문제 이렇게 하죠. 경제 다 이렇게 망가졌죠. 부동산 이러죠. 자기네 치적조차도 제대로 지금 뒷수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외교도 그렇고요. 황희 대사님 입벌구라는 말 아시죠? 입만 벌리면 구라. 딱 입벌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합니다. 김문수 장관 방송에 나와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이건 뭐 국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 1시 반까지 결산 심사하는데 국회에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갑니다.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3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것 같아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그 강의만 없으면 교수 해드실 만하죠? 아니 그러세요. 아니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각 부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하는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게 하고 비판하고 이러려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부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저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견제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견제, 비판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혼났다고 하는데 혼날 이해를 하니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그 조선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비난 받았고 그럼에도 뭐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일본 국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노동부 장관인데 반노동법 노동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건폭이라고 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뭐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폭력배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임명을 시키고 저렇게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대통령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다 무시하고 임명하잖아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 지금 20몇 명쯤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다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회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얘기하면요. 국민이 반대하는 거, 국민이 비판하는 거 듣기 싫다. 귀 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김성한 평론가님.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만하다라고 하고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이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국회 개원식 가지 마라고 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냥 간신이라고밖에 아까 간신이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그냥 자기 권한만 행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력자 눈치 보기만 하면은 그냥 일생 편하게 살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인간들만 펼치는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한탄이 나오는데요. 전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예결위에서요.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거 맞느냐 또 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문서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동의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맺었던 외교 우리 조약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조약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는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제가 있었잖아요. 일제는 또
엄연한 게 우리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국민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식민지의 연속성에 있는 거네요. 지금 김문수의 논리대로 하면.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요. 자기 전력으로 말하면 자기는 독재하고 맞서 싸웠잖아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의 그 연속성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말할걸요? 아마? 이 사람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제국이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다니까요. 국민이 없고 나를 지지할 만한 요 몇만큼만 지고 가면 나 임기 보장받을 수 있어. 임기 후에도 이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황교도 기사님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원래 저도 역사에 대해서 한동안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19년 이제 정치 이쪽에 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역사 관심 가진 건 사실 2016, 17년도거든요. 그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면서 온라인 세상에 제가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종종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이명박 심리전에 낚여서 한때는 이제 저 당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뭐 특활비 가지고 그 장난질 치고 온라인에서 막 댓글 공작하고 이런 걸 알고 나서 속았다는 생각에 이제 그때 처음에 의심을 시작하다가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온 분들이 막 1,700, 800만 명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완전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아 이래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 갖고 특히 정치권 와서는 더더욱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앞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딱 맞는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지금 하는 얘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뭐 만세를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논리대로 보면 지금 하는 짓을 봤을 때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자 만세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아까 뭐 입법부, 사법부 다 부정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입틀막 하고 있고 그렇게 비난하던 막 그 북한이랑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서 결국 이들이 말한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을 옹호하는 거냐 사실 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딱 이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참 방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황해두 이사님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네네, 잘 알죠. 왜 보수 쪽에는 저렇게 바른 생각과 그 바른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젊은 분이 있는데 진보 쪽에는 없을까 했는데 이렇게 오늘 황 인사님을 뵈니까 참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이 아유, 아닙니다. 반갑고 기뻤습니다. 근데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볼까 했어요. 혹시 전공이 뭐였나요? 하려다가 아니야. 대학교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생각들, 태도들, 발언들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른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영등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휴학 네. 이렇게 학력사항이 돼 있네요. 네네. 제가 예전에 배운 게 대단하죠. 네. 그 사이에 또 이거를 아니 그걸 네. 찾은 게 대단한 게 네. 아니고 제가 딱 말씀을 들으면서 네.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사실 인생을 좀 많이 배운 게 있고 특히 그런 전략적 사고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국정원 심리전 문제를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이 인터넷 공간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던 짓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악마하는 그런 놈들이 왜 활개치고 있고 어떤 명분으로 그걸 자꾸 붙잡아 두는가 이런 거에 주로 관심 갖고 이제 대응 전략 짜고 원래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생각해서 민주당에 합류한 건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정치, 문화 막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우리 용빠따 한번 나오세요. 아, 용빠따라는 네.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금요일 네. 밤에 김용민 PD가 네. 이렇게 꼭 그 정치적인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네. 언제 저하고도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생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개인적인 건데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왜 정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뭐 거부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자꾸 이제 그 규정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들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이제 생각과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뭐 학생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결정적인 게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저희 학교 학기부가 있었는데 학기체를 들고 저를 막 패려하더라고요. 어디 그 자퇴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냐고. 제 입장에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한국 그 교과과정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꾸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로 이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좀 그거에 대한 나름 저항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관심 있는 걸 그냥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은 그냥 관심 분야 책 읽고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전, 전략, 예. 전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국방 쪽이라든지 요즘 관심 가지는 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랑도 맞닥뜨리는 게 소위 그 트럼프 탄생 이후로 미국의 학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라는 그 막 연구 결과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객관적 사실 이걸 중심으로 다들 뭐 판단을 하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떤 감정, 사람의 그 신념 요걸 건드려버리면 앞에 그 객관적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 지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저한테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니요. 제가 많이 배워야죠. 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님 저렇게 그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자의식을 갖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 정말 어렵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지금 애가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보면서 막 답답하고 막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거, 굉장히 오랫동안 터득했던 거를 얘는 좀 짧게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한 10년, 20년씩 헤매다가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가거나 제 나름대로 생각들을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헛된 거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구모도 망쳤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 그래 좀 망쳐도 되겠지? 좀 망쳐서 조금 더 헤매도 되겠지? 그걸 내가 너무 내 욕심만 가지고 강요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어제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을 저보다도 훨씬 현명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덜 배우고도 훨씬 더 많이 터득하신 분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요. 저한테 만약에 이 시절로 되돌아가라고 하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훨씬 더 많이 배워가지고 짧게 저도 그 많은 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따라다닙시다. 아, 그런 생각을 아유, 잠깐 했어요. 우리의 스승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배동호님. 서울대 나온 용산 개고기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왕건희님. 성예리한테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쳐야겠군. 아이스님, 네. 바른 생각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네. 살기 좋은 내나라님, 황희두 알림이 구독 그러셨는데 지금 뭐 개인 유튜브? 아, 네네. 개인 유튜브 알림이 황희두라고. 알림이 황희두라고. 이걸 시작하게 된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저들을 보면 맥락을 자꾸 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보통 이제 쭉 찾아가야 아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데 자꾸 저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이 뉴스의 맥락을 끊어놓으니까 어느 순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 주가 조작 문제, 뭐 양평땅 문제 하면 아 모르겠어 하고 그냥 관심 끊으면 어느 순간 저들이 바란 대로 흘러가서 아 이 맥락을 연결해야겠다. 그래서 데일리로 짧게 짧게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고 전 아까 그 방황 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20대 중반까지 제가 진짜 너무 원없이 놀았어요. 은퇴를 하고 방황도 하고 뭐 제 프로게이머들 동료들은 잘 나가는데 은퇴? 예, 프로게이머 시절에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막상 프로가 되니까 공허하더라고요. 목표가 딱 그냥 프로 입단하고 연습실 딱 들어가니까
그 위에도 계속 끝없는 경쟁.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제가 강의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겉으로 보이는 프로게이머 연예계 이런 쪽도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365일 그 시험 보는 거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성적표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걸 365일 내내 하는 걸 제가 마주하고 그때 처음 흔들렸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막 스스로 정당화하고 은퇴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 5, 6년을 원 없이 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라 한 20대 중반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등학생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좀 녹여낼 수 있는 교훈들을 얻어내면 그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91년생인데 은퇴 젊은 친구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아, 프로게이머 생기기가 좀 짧습니다. 네.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로 그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네. 짧죠. 네, 짧습니다. 보통 20대 막 중반만 돼도 저희 때는 은퇴를 하고. 그러면 그 짧은 네. 이유가 이렇게 스타크를 할 때 빨리 움직여야 되는 동작이 둔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어떤 머리 돌아가는 것이 둔해져서 그렇습니까? 둘 다입니다. 피지컬, 그러니까 정신적, 물리적 둘 다인데 저 거기서 배운 교훈이 딱 하나 지금 시국에 맞아떨어지는 게 그거라 봅니다.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게임계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또 그게 파해법이 나오고 또 새 전략 짜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옛 영광에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 내가 난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습은 안 하고 계속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냥 한때 그 영광스러웠던 시절만 기억하는 거죠. 현실은 달라지는데. 근데 전 요즘 국면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내가 한때 뭐였는데 내가 뭐 몇 선인데 여기에만 취해 있어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 딱 지금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서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법대 나와서 구수해서 검사 되고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과연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 한 권 읽었다 선택할 자유. 그것도 나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읽었어요. 안 읽었으니까 이렇게 경제정책 추진하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경제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 한 권도 안 읽고 읽은 것처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험할까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읽었으니까 예. 이건 확실하다. 그게 정답인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예. 자주 봅시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만나니까 아주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요즘 학부모 입장으로서 예. 약간 좀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는데요. 정말 그 말은 쉬운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학교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 놓고 막상 그러면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해라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황 이사님은 부모님이 오케이 하셨나요? 초창기에 많이 반대하셨는데 결국에 제가 설득을 노력을 해서 했고 임요한 선수라고 네, 되게 유명한 네, 네. 그 부모님도 아시는 선수라서 덕분에 시작을 했고 제 마지막 그 은퇴전이 임요한 선수랑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그런 스토리는 좀 뭔가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요한 선수도 계속 변신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 홀더 네. 예, 포크 플레이어도 네,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변신들도 사실 자기가 뭔가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앞으로 그러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 그 특히 PR이나 순위죠? 이런 마케팅 이쪽에 예. 관심이 많은 게 예전에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그 되게 중요한 그런 그 족적을 좀 남긴 사람이에요. 논란거리도 많지만 핵심은 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뭔가 선택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 거대한 자본이라든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결국 정치권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실제로 그 버네이즈의 영향 받은 게 괴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계속 연구가 돼서 미국 정치로도 가고 하는데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안목을 갖고 계속 또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역할입니다.
정치는요? 현실 정치보다도 저는 이런 온라인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지만 이명박을 그냥 좋아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찬양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뭐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했다는 걸 되게 믿었었고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뭐 치안, 뭐 외교, 경제 해가지고 딱 저 같은 딱 중 2, 3 정도 수준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과들이라면서 사진, 글 형식으로 막 그 커뮤니티에 돌았었는데 저희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도 쉬는 시간마다 알트탭에서 게임하다가 창 내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보는 게 다거든요. 어디 나가서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 그걸 보다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아 뭐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 항상 딸려오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팩트는 이거야 저거야 해도 어쨌든 다수가 욕하잖아.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럼 괜히 욕하는 거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요 문제를 민주당이 놓치고 가면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계속 집요하게 파고 싶습니다. 심리전 차원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은 시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서요. 역시 사람은 어느 한 분야든 미쳐야 된다. 그래요. 예. 운동선수도 뭔가 득도한 사람 같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극한의 상태로 밀고 간다. 가는 과정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 어느 순간 그걸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딱 그런 분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젊은 시절에 그걸 확 밀고 나가서 해버린 것 같은 좀 부럽네요. 황유두 이사님 네. 만나니까 오랜만에 밤새워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메틀님, 앵커님 9년 동안 법전도 못 외워서 구술을 했는데 책 진절머리 안 나겠습니까? 뭐요? 추억의 메틀님 윤석열 편드는 겁니까?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국회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기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었는데. 예, 예. 참 좋습니다, 스튜디오. 예. 예, 예. 당사가 바로 앞에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바로 건물 맞은편에. 예, 예.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이우리님이라고 계세요. 예. 40년간 교직을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신데 직접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우리 제작진들 좀 나누라고 패널들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국 대표님 오시면 조국 대표님도 드리라고 그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네. 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우리 선생님 수세미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집에서, 예쁩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하시나요? 아, 해야죠. 예, 이우리님께서 보내주신 거 제가 오늘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예.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 보기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사태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1987년 이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 생각에는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하나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자기도 물론 선출된 권력이지만 다른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나는 사실상 왕이고 의회에 있는 놈들은 다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놈들이고 심지어는 뭐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말까지 막 내뱉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참모진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각 한 명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예의가 어긋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딱 그 귀에 들어왔는데 왜 못 가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피켓 시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때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피켓 시위했고 했는데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에서 이 쫄보다 겁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하거나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앞에서 네네네 머리 조아리고 받아쓰고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피키 들고 무슨 외치는 것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게 분명하다. 즉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에 그 독재자인지 또는 왕인지 자기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예, 예. 비서실장이면 예.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해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마라고 본인이 건의를 합니까? 그건 저는 제 생각은 추측인데요. 비서실장이 건의했다기보다도 아마 비서실에서는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난 안 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자기가 건의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말을 전혀 안 듣고 듣고 싶을 만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선 자기가 덮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래도 정말 걱정입니다. 비서실장이 잘못 가는 것을 말을 해야 그게 충신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간신인 거죠. 네, 만약에 네.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국정운영의 딜레마, 그러니까 국정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 기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기괴하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죠. 도대체 뭐 정치적으로도 뭐 협치는커녕 독주를 일삼고 있고 경제 민생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친일 행각만 벌이고 그런데 이제 임기는 3년이 남았고 그리고 온갖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 불법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너무 길다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보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국세청이건 예컨대 뭐 국가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중인데 저는 점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시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구 옮겨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게 드디어 나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개입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방증이 나왔습니다.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는 그 방증이 나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또는 한두 개의 고리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을 보고 한 칸 더 갔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명의
현역 정치인이 확인을 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철벽방어를 할 것인데 내년 4월 2일에 그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 10월 16일 날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 2일은 더 많이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또는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스모킹 건들이 튀어나올 것이라 보고 그때가 저는 아주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인내하시면서 좀 참으시고 하나하나 이 탄핵 또는 퇴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한 그런 특정한 증거를 좀 찾아내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네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해라 뭐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양보를 해줬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망설이고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노선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제3자 특검법, 특히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선을 그어보려고 또는 차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박살이 났죠.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 아,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넘깁니다. 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조혁신당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그 법안을 낼 때 의원들과 논의를 하는데 10명만 있으면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없이 12명의 법안 발의를 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친한계 의원이 10명은 최소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면 당대표 되자마자 10명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다음에 그걸 법사위에 올리고 논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당내의 그 반한 친윤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들인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힘에서 꼬투리 잡기 할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으나 뭐 이제 국회의장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독소조항이다.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분명히 또 거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누가 더 불리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는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점을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서로 같이 공모를 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이거 해라고 했을 것이고 당시 실무는 한동훈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한동훈이 그 김건희 또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이나 근데 현 시점에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군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심우정 후보가 되었는데 심우정 제가 아는 바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한동훈 그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적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약간 헷갈립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시점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심우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 1과장인가 이랬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복귀 안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심우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동훈 부하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예.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형사 1부장이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인사하는 곳이죠. 검찰국장 시절에 자신이 검찰 1국장, 그 1국장 밑에 1과장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주현이 형님, 그 뭐 성렬이 형님 이러고 살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쟤 뭐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고 예. 한동훈이 검찰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거북한 사람이고 근데 그 딱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넣어뒀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 윤석열의 그 포석의 인사 포석의 메시지가 뭘까?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다 윤석열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100%고요. 예. 검찰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원석 총장은 이미 그 김건희 씨를 검찰청에 소환해서 마무리합시다. 그 의견 낸 순간 이미 그냥 완전히 힘을 잃었고요. 예. 검찰 중앙지검 뭐 어느 중요한 각 지검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들하고만 얘기하고 밥 먹고 있고 중요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보고를 못 받는 검찰총장.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과 예. 용산과 어떤 서울중앙지검장, 용산과 전주지검장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일단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고의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좀 뻔하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 산하의 검찰인권위원회라는 아주 뭐 인권을 옹호해주기보다는 외곽 조직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인권을 보호하겠죠. 그 헌법재판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앉혔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예. 현재 변호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완박은 아닌데 많이 제한한 법률을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그 강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재 검찰수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예. 그 결론이 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위원들 말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아주 뭐 친윤 중에 친윤 또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 딱 그 실무를 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결론은 뻔할 거라 봅니다. 뭐 그 내용을 또 듣고 보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겠다 싶은데 원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 이거는 뭐 저 기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또 따를 수 없다면 거꾸로 네,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낼 수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깜냥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이원석 총장이 완전히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모욕당했어요. 김건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보고받고 하는데 본인이 뭐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에 흘리는데 그리고 그걸 감찰을 지시했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감찰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 진보보수를 떠나섭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의 일종의 불문율은 아, 총장 입장에서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안 던졌어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데 사표 던지지 않고 대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뭐 7초 침묵 이 정도의 항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검찰 조직 전체가 이원석 총장의 말은 그
이 기통으로도 안 됐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깜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통상 말하는 기획통이거든요. 그 인사통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에 있어서 아주 엘리트 검사는 맞습니다. 또 스타일은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과 달리 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심우정 후보의 아버지가 그 충남지사였던 심대평 씨인데 예. 그 심대평 씨가 누구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정진석 씨의 멘토죠. 같은 당 활동하셨고 긴밀한 관계거든요. 심대평, 정진석은 정치적 동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 과정에서 저는 정진석 비서장이 강력 추천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우정 후보자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형사 1부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거의 반말 하대했을 겁니다. 우정아 이리 와봐 이랬을 겁니다. 야 자 막 이랬을 거고요. 김지원 그 민정수석이 그 검찰국장 시절에 또 검찰 1과장이었기 때문에 형아우하고 지냈을 겁니다. 즉 삼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윤석열 자신, 그 김주현 이런 사람을 삼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아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확고한 의사표시입니다. 그건 검찰 조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듯이 평검사들도 심우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조만간 검사장 인사 뒤따라서 차장검사 그다음에 그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인사가 쭉 뒤따릅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 김건희 수사를 할 때 경호실에 찾아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공손하게 조아리는 참 희대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런 희대의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 역사에서 이런 일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수사할 때 검찰이 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그랬다 그러면 검찰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평검사 회의 소집했을 겁니다.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안 씁니다. 인사가 있거든요. 아, 9월 달에 되게 예, 하죠. 예, 인사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다음에 속과낼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뭐 시쳇말로 쓰면 이제 드디어 좀 시쳇말입니다만은 검찰이 전방 문 닫을 때가 됐다 예.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도 그렇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이진수, 안창호, 김영석 왜 이런 사람들만 쓴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후보들을 접촉을 하는데 모두 고사를 하는 겁니다. 아. 또 쓰고 싶은 사람, 조금 중도적인 사람,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사람들한테 제안을 다 합니다.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다가는 첫째 윤석열 사람이라는 게 낙인이 찍히죠. 윤석열 정권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죠. 두 번째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수적 인사 중에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만 남느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남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막 극우 거의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고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족족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봤습니다만 이분은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리한 문건을 거부하더라고요. 인정을 그 얘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외교부가 만들어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효적 통치는 없었지만 주권은 계속되었다 써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걸 보여 우리나라 저희 당의 차기군 의원이 보여주면서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다른 후보자들은 다 동의합니다라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이 만든 그 문서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고요. 저는 왜 저런 사람이 모일까 생각을 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보좌하는 참모진도 용산에도 이미 극우 유튜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반방송적인 사람 골라넣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목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민주정부가 해왔던 기본적인 제도 관행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시쳇말로 사자면 그냥 깽판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목표인 것 같다는 그런 참 슬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뭘 특별한 걸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꿈이 비전이 뭐다 얘기한 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뉴라이트들이 이제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게 자신의 정치적 꿈이 무엇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피의자 때려잡고 뭐 구속되고 나면 파티하고 검사의 행동 특수부의 행동 패턴입니다. 표적 수사하고 잡아 넣어서 구속 되면 뭐 검찰용으로 메이드 됐다 그러는데 메이드 된 날에 그냥 멋진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정운영을 총리나 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잘해야 되는데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치인 외에도 보통의 시민들도 보면 다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식이 국민들의 정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혁신당이 3년 넘어길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로지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갖 기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네네. 계엄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국방위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계엄 자체는 실제 현실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니까요. 근데 계엄 얘기가 왜 나왔나를 생각해 보면 그 충암고 인맥을 통해서 인맥으로 지금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후배란 대통령의 후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경질하기는커녕 더 신임을 주고 있어요. 왜냐? 경찰 인사를 장악하기 위해서인 거죠. 실제 장악을 했고요. 자신들에게 좀 뭐 이렇게 시쳇말로 머리 쳐들던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 얘기하는 경찰대 출신들은 다 외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경찰을 그렇게 장악하고 검찰은 심우정 통해서 또는 김지원 통해서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 군대가 남았는데 군대는 자신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을 보냄과 동시에 이제 쿠데타 얘기가 나온 이유가 12.12 우리 영화 봤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 무력이 필요하니까 특전사가 필요하고 또 한편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관련 사령관들을 모두 충암고 후배로 다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나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국방위에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김용현 후보자가 답을 못했습니다. 부인을 못한 게 있는데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주요한 정보라인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이 남으니까 경호처 안에서 만나지 않고 경호처 입구에서 만나서 넷이서 이제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포함해서 총 넷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만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안 만났어요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선동하지 마십시오 하더니 어젠가요? 그 보수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해서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경호처장은 경호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대 군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지시를 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어느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실무관들을 경호처로 보내서 만나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 군인들을 부른 겁니다. 사령관들을. 차지철인 거죠. 차지철 이후에 차지철이 뭐 젊으신 분들은 차지철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앵커님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차지철이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사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지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어떠한 정권도 경호처장이 군부의 사령관들을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뭐 계엄령을 실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군부의 군기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 나 앞에 줄 서라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아직 국방부 장관 나가기 전입니다. 근데 실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됐고 장관 임명되게 되면 10월에 장성 인사가 있습니다. 장성 인사 통해서 군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그 V1, V2의 관심은 뭘까? 퇴임 후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요. 집권 동안 불법이 드러나서 수사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검찰, 경찰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또는 뭐 이제 제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경찰, 검찰, 군 예. 이걸 장악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퇴임 후까지도 네. 한번 해보겠다. 네, 예. 그런 차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나온 얘기가 지금 계엄 얘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결론입니까? 민주당에서 제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예. 이 길게 보았을 때 이 인사를 보았을 때 이 인사가 왜 이루어졌는가 경찰, 검찰, 군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예. 우려. 예. 그게 이제 뭐 계엄을 실제 발동한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엄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가만히...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저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부터 거리에 나가야죠. 의료가 지금 이제 대란을 넘어서 붕괴 직전 아닙니까? 예, 예, 예.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적어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 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거 이제 저쪽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 2,000명 그 수를 왜 2,000명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2,000명을 결정하게 된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의사들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이게 왜 2,000명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왜 안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의료 그 증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5년 단위로 매년 몇백 명씩 차근차근 늘린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공공의료에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2천이 떨어졌고 단계적 증언도 아닌 거죠. 이게 하나 미스터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힘들고 의사들도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결정권이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2,000명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용산만 아는 겁니다. 용산의 일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해서 단계별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2,000명 문제를 줄이자. 그런데 5년 단위로 한다거나 라는 합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통상은. 2,000명을 늘리는 거 합의하자. 그러나 이거를 5개년 계획으로 하자. 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계 파업 바로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우리나라 전국의 의료진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무조건 2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괴하다. 이 결정의 근거도 제가 언론에서 봤더니 김건희 씨도 무조건 2천이라고 예.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중권 씨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의료 전문가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공천 전문가라서 공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야 뭐 그 구약을 외운다는 분이시니까 아주 모든 문제에 능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만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미술 그 전시 전문가에 불과한데 국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그 단초가 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천 관여 그 다음에 의료 정책 관여도 하고 있으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뭘 한다고 2,00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여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2,000명의 결정에 저는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말도 못하고 용산 내에서 정책실 소관인데 정책실의 의료 관련 담당 비서관, 수석, 행정관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란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희는 다시 한번 공동 논의 테이블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지 정말 국민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주변에 그 어르신들이 아파서 나이가 들면 코로나 걸리면 경증 코로나지만 폐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정부에서 뭐 코로나 환자 노인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수술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뺑뺑이 돌리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그 뭐 경기도에 있는 무슨 뭐 응급실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응급실에 갔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네 군데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보궐선거가 전국에 네 군데가 났는데요. 저는 제가 2월 13일 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지역구는 전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1대1 구도를 만듭시다. 이 방침을 바꾼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말을 했습니다만은 경기도 강화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항상 되어왔던 곳인데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저희가 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7번이 국민의힘이 되고 한 번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 경우 저희가 후보를 냈는데 단일화하자 이미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저희 유재성 후보가 훨씬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두 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경우는 영광과 곡성이 재보궐선거가 났는데 전 영광곡성 같은 호남 경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건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또는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온 핵심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의식이 매우 높으시고 또 민주당이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인터뷰를 보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해온 지역입니다. 그 속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이 행정부도, 지역 행정부도, 즉, 군수시장도 갖지게 되고,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짬짬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는지 감시가 안 됩니다. 인사도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장악을 하겠습니까? 일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과거와 같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있고 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건 결국 호남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정치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인재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일종의 여당 아닙니까? 그 호남에서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지역 인재들은 공천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 당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또 그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솔직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나 조국 혁신당이 호남 정치, 지역 정치에 들어가서 일정한 자리를 갖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나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1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윤석열 정권하고 손잡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지역 정치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지역 호남에서 경쟁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죠.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과 인터뷰는 언제나 명쾌하고 깔끔해서 참 좋습니다. 댓글이 많이 왔는데 두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예. 윤석훈님, 조국 대표님 그 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설거지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요. 조민 양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다시 찾아주세요. 그러셨는데 따님 결혼 잘 예. 치르셨죠? 감사합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